BC주에 산불이 심하게 나가지고 저번에 왔을 때도 연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공기 질이 너무 안 좋습니다. 누가 옆에서 장작 태우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아주 뿌예요. 보시면 숲속인데도 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짧은 코스를 택했습니다. 최고는 해발 2600m 조금 넘고요. 근데 트레킹 코스 길이가 2.5km 정도 됩니다. 편도. 그러니까 왕복 5km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가파른 경사라서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용히 조금 걷겠습니다. 이 영상 두 번째 영상이고요. 처음 보시는 분들께 제 숨소리가 헐떡거리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술 담배를 안 하는데도 호흡이 좀 차네요. 입 닥치고 걷겠습니다. 여기가 그 분기점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쪽 길로 갔고요. 스파럴 호크 탄스 쪽으로 가려면 이 길로 가야 되고 두 번째 영상은 일로 올라갈 겁니다. 여기가 리드스타월 가는 쪽입니다. 돌을 누가 무너뜨렸네요. 쌓아놓은 거. 오늘도 마리에는 동행했습니다. 생각보다 무지 가깝다. 내려올 때 죽음이.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아유 씨. 아쉽다. 경치는 좋네요. 연기 때문에 아쉽긴 해도. 이거 겨 올라간 다음에 다시 피겠습니다. 지금까지 73번 56초 걸렸고요. 2.13km 왔는데, 원래 지도대로라면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올라가는 게요. 근데 지금 계속 가파른 길입니다. 이게 산 정상에 가면 아마 능선 타고 굴착을 쭉 걸어 들어가는 것 같은데, 2.5km 더 되는 것 같아요. 한 3km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지도가 또 엉망이네요. 아, 길이 여기랍니다. 여기를 기어 올라가라는데, 아이고 정말. 보기에 거의 90도입니다. 90도. 심하네. 맑았습니다. 오늘 날씨 맑은데 스모그 때문에 아깝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제 저는 또 저 위를 기어 올라가서 다시 또 겨겠습니다. 시험 가겠습니다.
좋네요. 일단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2시간 37분이 좀 넘었고요. 3.94km입니다. 4km 됩니다. 얘네 지도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해발은 아마 맞을 거예요. 2600 좀 넘죠? 아까 서야죠. 쉬었다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내려가는 게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서. 아이고, 힘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아, 저기 따라 저기로 올라가는구나. 어휴, 물입니다, 물. 저 어디 좀 앉아야겠습니다. 앉아만 하게 있으면 좀 앉아야겠습니다. 좋네요. 그러면 오늘 오려고 했던 리스타워는 도착을 할 것 같고요. 좀 쉬고. 아, 지금 시간이 1시 40분이니까 간단하게 에너지바 같은 거 좀 먹고 그리고 출발하겠습니다. 하산하는 길은 만에 못 찍을 것 같네요. 군데군데만 영상에 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만큼 길이 있어서 더 걸어왔습니다. 길이 끝나는 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앞에가 길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안 배웠던 말 하고 그러시는 분들은 보면 올라가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많이 떨어졌네요.
일단 길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지도에서 오바에서 왔네요. 오바에서. 지도는 여기가 끝인데 지도 오바에서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어쨌든 리스 타워 코스도 트레킹 코스도 완주했습니다. 공기가 맑았다면 진짜 예뻤을 텐데 말이죠. 아깝네요. 여기까지 오는데 3시간 15분 4.68km였습니다. 젠장. 지도에는 2.5라고 돼 있었는데 말이죠. 두 배네요, 두 배.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번. 아무튼 내려가는 거 하산하는 거는 많이 못 찍을 것 같고요. 아, 이번 두 번째 영상 이것으로 마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하시고 알람 해놓으시면 알림 신청해 놓으시면 제가 또 올라갈 때 영상 올리면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행복하세요. 세바스 챔이었습니다. 하산하는 중입니다.